명딸이 명딸이 명을 이어주기 위해서 명을 삽니다. 왜? 낳아준 부모가 있고 빌어주는 부모가 있어야 된다. 우리가 그런 얘기 있잖아요. 시엄마 있어야 된다. 시엄 아빠가 있어야 된다. 7월 7섭 때 명다리를 올리세요 라고 얘기도 많이 해요. 왜냐? 1년에 한번 하늘의 문이 열려서 이렇게 왜 이렇게 자손들을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도와준 날이라고도 해요. 그래서 무속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날이고 행상고고. 안녕하세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권별신당입니다. 근데 이런 거 많이 하잖아. 사람들이 좋아요. 막 구독. 근데 나는 보고 한번 해볼까 했는데 난 창피해서 이런 쑥스러워서 이런 거 못해. 근데 사람들이 되게 많이 하더라. 그죠? 근데 못해. 창피해서. 쑥스러워. 이번 주제가 네. 뭘 사신다고? 명딸이. 명딸이. 이제 좀 있으면 칠석이잖아요. 그죠? 좀 있으면 7월 칠석입니다. 그래서 명을 삽니다. 우리 할머니가. 아. 명을 이어주기 위해서 명을 삽니다. 가격이 있잖아요. 그렇죠. 왜냐면 얼마인지는 알아야지 내가 이걸 할지 말지도 결정을 하는 거니까는. 그죠? 우리가 두 종류가 있어요. 칠석 행사를 할 때. 두 종류가 아니라 두 가지가 있습니다. 칠석 때 칠석 행사를 하고요. 그리고 손가락이 좀 이상하네. 그리고 칠석 때 명다리도 같이 올립니다. 그래서 명다리는 이제 엄마들이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자식을 팔아라. 왜? 낳아준 부모가 있고 빌어주는 부모가 있어야 된다. 우리가 그런 얘기 있잖아요. 시엄마 있어야 된다. 시엄아빠가 있어야 된다. 빌어주는 사람이, 그러니까 부모가 아닌 다른 사람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를 많이 들으실 거예요. 또 들으셨을 거고. 그래서 항상 듣는데 해야 됩니까? 그럼 날짜는 언제가 좋습니까? 뭐 생일날 해야 됩니까? 아니면 그냥 좋은 날을 잡아서 해야 됩니까? 묻는 사람 되게 많은데, 근데 저는 손님들한테 생일날 해라고 말씀도 많이 드리고요. 그리고 나서 7월 7석 때 명다리를 올리세요 라고 얘기도 많이 해요. 왜냐? 7석이라는 의미 자체가 명과 그리고 복과 또 지혜를 주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중간에 그 시기를 놓쳤어. 그러면은 이제 좋은 날을 잡아서 저희가 해드리는데 77,700원 받아요. 칠석 행사를. 인당이요? 아니요, 가족당입니다. 아이가 1, 2, 3든 하나든 77,700원입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추금을 쓸 때 아이만 쓰는 게 아니라 보통 가족을 다 씁니다. 왜? 가족이 행복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추금문에 이렇게 쓰고 여기 엄마 아빠 쓰고 가족을 다 씁니다. 그래서 한 가족당으로 받습니다. 한 가족당으로 해서 77,700원으로 받고 쌀 2kg. 그리고 명주실 하나를 제가 받습니다. 아, 그러니까 그걸 팔아라? 네. 선생님이 사신다? 네. 그런 거네요? 네. 그 칠석의 의미 자체가 보면은 이런 분들도 있잖아요.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게 뭐예요? 견우가 진녀가 만나는 날. 보통 일반적인 거예요. 근데 조금 더 무속적으로 들어간다라고 하면 부부의 화합, 그리고 수명장수. 왜 어르신들 좀 나이가 이제 드신 분들이라든지 아픈 분들이라든지 우리가 또 천명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날은 1년에 한번 하늘의 문이 열려서 이렇게 왜 이렇게 자손들을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도와준 날이라고도 해요. 그래서 무속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날이고 행상고고. 저도 이제 그렇게 배워서 이제 배운대로 말씀을 드린다라고 하면 이제 그런 날이기 때문에요. 뭐 이제 결혼을 하려고 해요. 자식, 자손들이 그렇게 이제 잘 살아라고 빌어주기도 하고요. 그리고 아픈 아이들을 빌어주기도 하고. 그리고 요즘에는 왜 내가 저분도 한번 얘기했잖아요. 100에 열의 한둘이라고 해야 되나, 조금씩 이제 좀 느린 아이들이 많습니다. 말이라든지 뭐 이렇게 행동이라든지 조금씩. 제가 엄마들이랑 상담할 때 그래요. 엄마들은 우리 아이가 장애가 있어라는 표현을 쓰는데, 근데 저는 엄마들한테 엄마 장애가 아니라 단지 우리 아이가 조금 느릴 뿐입니다 라고 저는 항상 이 상담을 해요. 엄마가 장애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 우리 아이는 진짜 장애자가밖에 안 되는 거고, 단지 우리 아이는 조금 더 느릴 뿐이야, 좀 천천히 갈 뿐이야 라고 표현을 하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듣는 사람도 좋고 엄마들 상담하면서, 근데 이런 아이들은 명다리를 올려주면 더 좋습니다. 왜냐? 명다리는 우리가 많이 아실 거예요. 한 살 때라고 치면은 성인이 20살이니까 20살 될 때까지 빌어주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20살 이상이 돼서는 명다리를 저는 올리는 게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엄마들 좀 이렇게 10살 미만이면 더 좋습니다. 명다리를 올리는 거는 10살 미만 아이들이면 더 좋고요. 이렇게 해가지고 그때부터 좀 미리 중고등학교 올라가기 전에 좀 이렇게 그런 뭐라고 해야 되지, 질풍, 뭐 노도, 애들 좀 빨리 오잖아. 오기 전에 조금 더 빨리 이제 빌어주면 더 좋고. 그리고 얘기를 안 했구나. 명다리를 올리는 거는 77만 7천 원입니다.
아, 명다리도 명다리는 인당입니다. 아, 명다리는 이제 집중 케어 느낌이네요. 네, 그러니까 명다리는 좀 달라요. 명다리는 뭐 두세 77만 7천 원이 아니라 명다리는 보통 보면은 가족이 한 명을 올리잖아요. 자식을. 그렇기 때문에 명다리를 그날 올리는 거는 77만 7천 원인 거고 칠성 행사를 참여하는 거는 한 가족당 그렇게 받아요. 네, 네, 그렇습니다. 그 명다리 왜 계속 빌어 주신다 그거? 네네. 그리고 명다리를 제가 예, 저한테 이제 명다리 올리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저는 이제 그 금액을 받고 3개월 동안 100일 동안 초를 켜줍니다. 저는 그 금액을 받고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 상담을 해보니까. 그래서 제가 또 초도 찍어서 사진도 보내드리고 또 제 기도 가면은 또 명다리 올린 아이들은 또 제가 계속 사진도 찍어서 보내드리고 합니다. 네네. 그리고 저는 저번에도 얘기를 했는데 제가 불살머니 삼신할머니를 받았어요. 그래서 조금 더 제가 있잖아요. 나 신받기 전에 애기들 많이 봐줬다고. 그래서 조금 더 우리 할머니가 애기들 만약에 일이다. 구시해도 뭐 해야 됐든 아이들 일이다. 그러면은 돈을 많이 못 받겠어요. 항상. 조금 어른들은 내가 만약에 만약에 한 100만 원 받았다. 똑같은 일인데 그럼 아이들은 진짜 뭐 반타작인 거야. 너 애는 요만큼은 해줘라. 항상 그랬기 때문에 그래서 아이들 초과분 제가 좀 더 저렴하긴 해요. 똑같아도. 그래서 그렇게 받고 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신청 부탁드립니다.